다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4개의 경기가 펼쳐지는 이 본선 첫 번째 날. 자, 물론 제가 전부 다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경기를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트윅스님, 캔디님, 엘로이님 그렇게 세 분께서 한 경기씩 저희 네 명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했던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 버드스 프로, 그리고 그 상대는 IG 바이탈리티. IG 물론 오늘의 첫 번째 경기에서 약간 이 마우즈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긴 했지만 자신들의 형제 팀 IG가 살아남는 것을 보고 뭐 어느 정도는 축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형이 살아남은 거 본 동생은 자신들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그룹 스테이지 스위스 포맷의 그룹 스테이지를 버티면서 IG 바이탈리티 자신들은 15위 시드, 그렇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상대는 2위 시드를 가진 현재 가장 최상급의 폼을 가진 팀 중 하나인 버드스 프로. 특히나 그 홈그라운드인 키에프 유크레인 팰리스에서 펼쳐지는 이 대회, 정말 오늘 모여있는 모든 그 현장에 모여있는 관객들은 이 VP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VP와 IG 어떻게 보면 스타일상 서로 다른 지역, 각각 CIS와 중국 지역이라고 해도 약간 뭐 특이한 4번 서포트라든지 여러가지 겹치는 부분도 많은 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팀 다 그룹 스테이지 거쳐오면서 서로 다른, 정말 위와 아래에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자, 그만큼 이번 뱀픽부터 좀 흥미로운 부딪힘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3전제 경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VP 복수훈련과 나무정령 수호자. 복수훈련 이번 그룹 스테이지에서 뭐 가장 뭐 이전부터 활용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KF 메이저 그룹 스테이지에서 가장 떠오른 영웅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무정령 수호자 물론 어느 정도 파회법이 하루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되게 까다로운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G는 마그너스와 이 군단사람과 매우 강력한 오프레이너 둘, 복수훈련과 덩달아서 함께 이번 KF 메이저 재발견된 영웅 중 하나인 군단사람관이 빠졌고요. 자, 그래도 양팀 다 첫 번째 픽 단계에선 우르사 수정여인 VP가 우르사라는 영웅을 가져오면서 뭐 전능기사에 대한 그런 해법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자신들의 엠블렘에 걸맞는 영웅으로 우르사를 꺼내들었고 IG는 전능기사와 리키 가져옵니다. 뭐 전능기사 1픽을 보고 전능기사를 진짜 때려잡겠다라는 의미의 우르사일지 기본적으로 레인전에서 우르사가 좀 더 잡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기사랑 영웅 자체가 우르사의 이런 메커니즘상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접근하면은 약화요오라 걸리고 그렇다고 이제 싸우자니 전능기사의 정화란 스킬 때문에 간신히 붙어서 딜을 넣었지만 역으로 자신이 때리던 상대는 힐링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순수 데미지가 들어오는 뭐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밴 단계에서 VP 어떻게 보면 릴 선수가 좋아하는 이 기쌈꾼을 빼버리면서 IG의 이런 전능기사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캐리 중 하나 빼버리고요. 슬라크까지 이어주면서 전능기사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캐리들을 다 제거해주고 있는 가운데 IG는 파멸의사도 박지기수, 이건 무슨 파샤 선수 오프레이너 혼자서 흡수하는 밴이 몇 개입니까? 자, VP는 버드스 프로 쪽은 슬라다 선택해주면서 서포트진 완성시키는 1, 2, 3픽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프레이너 어둠현자 마지막 픽으로 가져오면서 우르사 어둠현자, 슬라다 어둠현자 매우 강력한 조합, 심플하지만 강력한 조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슬라다 어둠현자 레인전에서 좋고 중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이것보다도 좋을 수가 없는 조합이고요. IG는 일단 슬라다 보고 흑마법사 가져오고 또 불꽃녀까지 꺼내들면서 일단 흑마법사 이번 대회에서 특히나 버드스 프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픽이긴 한데 자, 빼앗아 오고 동시에 뭐 물론 IG도 많이 뽑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불꽃령 일단 웬만하면은 IG가 미드레인 가장 많이 시도했던 픽들이 이제 원소술사 그리고 그림자 마귀인데 자, 여기서 불꽃령으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VP의 마지막 캐리 벤을 가면 무사. IG가 외계 침략자까지 빼주면서 불꽃령의 미드레인저 최대한 보호해주고 스벤. 자, 이번 대회 키에프 메이저에서 스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만 그 자체의 승률, 적어도 제가 본 체감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버닝 선수 특히나 IG 바이탈리티의 형제팀에서 스벤을 활용하면서 이제 광기 가면으로 파밍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산화차가는 스벤 빌드를 보여줬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임팩트가 있었다, 이전 빌드나 이전에 사용됐을 때에 비해서 정말 그 효용성이 높았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스벤의 물론 이제 7광의 지팡이를 간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7광의 지팡이가 없을 때나 혹은 있을 때라도 우르사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픽이긴 하고요. 자, VP의 마지막 픽은 노원 선수의 그림점하게 가져오면서 불꽃령 상대로 이제 기본적인 상성을 갖추고, 물론 리키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도그파이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준 만큼, 아쉬운 모습 되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 보여줬던 만큼 이 리키와 불꽃령 조합으로 그림점 아기를 이겨내는 게 일단 IG 바이탈리티의 자신들의 조금은 깎여나간 자신감을 복구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카타 선수의 스벤 어떤 템빌드를 갈지, 얼마나 안정적인 성장치를 가져갈지 또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람제스 선수의 우르사가 한번 붙어버리면 스벤이 아무리 딜링이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우르사 서로 근접 영웅들끼리의 1대1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잠시 경기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리키 일단 시작하자마자 순간이동 주면서 두 개 들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인줄라이 선수 아직은 템 사지 않았고, 자, 불꽃령은 가난자의 방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키 바로 포털 타주고 있는데 연막을 쓰지 않고 타는 포털이죠. 순간이동 주문서 두 장이랑 연막 하나로 순간이동 주문서 한 장이랑 연막 하나가 아니라 그냥 주문서 두 장으로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이 투명화 능력, 제가 숨어 찌르기 능력을 사용해서 일단 와딩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VP 엇박자 연막으로 들어갑니다. 조금은 특이할 수도 있는, 보통 1레벨 때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림자 마귀 같은 영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의 여인과 슬라다 이 둘만으로 이 연막 받으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시야 확인했고요. 다만 스벤이 되게 안정적으로 위치 잡고 있는데 수정의 여인 드러나면서, 자, 그래도 수정인 워낙에 느린 영웅인 만큼 아예 나무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림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스벤이 이거 위치를 너무 잘 잡고 있었죠. 사카타 선수가 절대로 물릴 수가 없는 지역에 자, 위치 잡아주고, 일단 VP도 되게 일찍이, 그러니까 조금은 허를 찌르는 그런 선취점 시도였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정글룬을 먹으러 돌아갑니다. 되게 이른 시간에 연막을 들춰냈죠. 28초. 그리고 리키는 일단 룬을 한번 빼서 먹으러 옵니다. 리 선수 여기서 스턴 한번 넣어주나요? 다만 이거 룬 빼서 먹는 순간 죽어요. 빼서 먹진 못했습니다. 평타도 치지 않았고, 방금 이제 릴 선수가 길 막기 위해서 잠깐 뒤로 빠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과로 사거리 아니었거든요. 도그파이트 선수 꽤나 위험했던 순간 그냥 룬을 뭐 못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자, 어둠연장 레인전 버티기 위한 이 맑은 물약 두 개 빌드가 결국 아무리 이 최근 들어서 오프레이너들이 레인전을 버티기 위해서라면은 이 가난자의 방패를 간다라고 하지만 어둠연장 여전히 그냥 초반에 맑은 물약 세 개 들고 이온막 세 개 걸어주는 게 레인을 버티는 방법이거든요. 막타 두 개까지 가져가면서 디나이 그래도 두 개 쳤던 사카타 선수. 자, 그래도 이렇게 레인을 밀어놓고 파샤 선수 바로 뒤쪽으로 와서 또 여기다 이온막 걸 거거든요. 자, 솔로 선수 일단 리키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자, 수정의 여인의 정글링 시도를 일단 막아주는 리키. 자, 서로 굶어 죽자 이거죠. 자, 그리고 와딩해주는 리키. 자, 이거 치유물약 그냥 수정의 여인이 배달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슬라다가 미드레인에서 싸워주다가 오히려 리키 대신에 슬라다가 파파라치 선수를 괴롭혀주고, 그러니까 이게 수정의 여인을 괴롭혀주는 선택 자체가
불꽃냥 안 그래도 그린자마귀 상대로 힘든데 오히려 역으로 이 슬라다가 그린자마귀 괴롭혀주는 2대1을 불꽃역 쪽에서 가져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린자마귀가 가져가면서 그린자마귀는 특히나 강한 레인전에서 더욱더 큰 이득을 보고 슬라다 적당히 이득 보고 이제 빠지는 그린 나오나요? 일단은 리키 자 감시하드 박혀있습니다. 자 걸렸죠 이거는 뭐예요 리키 근데 안 보이는 척 하고 있죠. 솔로 선수의 마나가 돌아올 때까지 일단 여기서 리키 위치 대기하고 있고요. 자 마나 슬슬 돌아옵니다. 지금 룬 타이밍에 룬 먹는 척하면서 이거 숨꾼? 아 이거 현실화로 일단 뿌려놓고 리키 쫓아갑니다. 자 동상 걸리고 스턴 아깝다가 걸고요. 최대한 평탄에 더 치겠다라는 말이었고 다만 수정의 여인 이거 가루가 고있으면 없어지죠. 자 스턴 한번 찍어보지만 어쨌든간 여기 룬 지역 에서 방금 지나가던 이 짐꾼을 노리기 위해서 이 리키가 잠시 빠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정의 여인이 동상 만화가 하나 쓸 만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상 두 번을 못 걸어준 게 조금 아쉬웠죠. 자 여기서 가루 한 번 더 뿌리면서 여기에 감시하드 있었던 타이밍에 아 파샤 선수 이온막에다가 급가속까지 걸어주면서 가라 슬라다 너로 정했다. 리키 감시하드가 여기 있었다라는 점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감시하드를 썼는데 이거는 감시하드 쓰고 디와딩 할 자신이 없었나요? 조금 아쉬운데 물론 이거 디와딩 했었더라도 그냥 달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감시하드가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이거 그냥 막기 위한 감시하드 캠프를 막기 위한 감시하드였는데 여기는 감시하드 보였을 거거든요? 다만 막지 않고 빠진 거 이거는 그냥 보지 않기를 여기서 내가 이거를 지우다가 시야를 보여주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언덕 위에서 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능기사와 우르사 서로 자 비슷한 레인이긴 하지만 우르사 자 이거는 스턴 들어가나요? 슬로우 걸고 슬로우를 걸든 말든 스턴을 걸든 말든 자 그래서 정화만 못쓰게 막아주면 됩니다. 리 선수 일단 수호의 질주 고승 돌아오고요. 인줄라이 선수 여기서 또 막타 방해하려고 정화 한번 썼다가는 위험해지기는 거 알기 때문에 역으로 슬라다가 위쪽으로 돌아주면서 전능기사가 마음대로 정화를 쓰지 못하게 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 짐꾼 저격 가능한가요? 짐꾼 나무 위로 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무 위에서 오히려 남아있고요. 자 풍요름 VP 쪽에서 각자 하나씩 먹고 인줄라이 선수 하나 먹고요. 자 그리고 미드에서 파파라치 선수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 평택현지 너무 아프고 아래쪽 신비룬 가져가는 리키 뭐 리키에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4분이 지났는데 리키가 아직까지 1레벨 고정 흑마법사 2레벨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선취점 먹은 선취점 어슈르 먹은 슬라다가 2레벨 후반 수정의 여인도 여기서 같이 2레벨 찍을 수 있죠. 아 거기다가 아까 막아두었던 정글 막는 와드까지 감시하드까지 미리 박아둔 감시하드로 제거를 해버린 벌티스프로 자 수정의 여인 여기서 짐꾼 보내는데 세포트 한번 했죠 그림자 마귀 특히나 최근 들어서 리나 같은 미드들이 돌아오면서 한동안 잊혀졌었던 이 세보틀이라는 기술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둠의 제 4레벨 찍었고 자 전능기사 슬라다 안 보이니까 이제 정화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있긴 한데 자 여기 싸우러 들어가나요? 일단 스벤 5레벨 흑마법사 3레벨이거든요 다만 슬라다 3레벨 어둠의 제 4레벨이라는 점 현실가루 안 들고 있는 슬라다 수정의 여인은 미드 쪽에서 위치 보여줬고요. 어둠의 제 한번 노려보나요? 스벤 스턴이 있긴 한데 아 위로 다시 빠지는 파샤 선수 되게 좀 느린 템포의 주킹 자 일단 막타에 있어서는 1위 2위가 이제 벌드스프로 그리고 3위에 이 사카타 선수의 스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꽃령 미드 불꽃령 막타가 어둠 현재보다 못하다는 게 문제고 자 그리고 아까 리키가 갱킹 못한 이후로 연막을 사용하는 것은 VP 사카타 선수 슬라다 급가속 받고 무난하게 선 거기다가 결소 어두면자 아재 이연막 비비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튼튼한 스벤 이거는 뭐 마법막대까지 있었습니다만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밀어내주고 사카타 선수의 치유물약을 뽑아먹은 건 좋았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흑마법사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풀링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하고요.
자, 솔로 선수 여기서 막타 먹고, 근데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호카! 아, 뺏어 먹진 못했습니다. 리 선수 조금 위험해지죠. 하지만 이거 솔로 선수 걸릴 시야 보여주면 죽는 거 아는데? 자, 핑은 찍히고 있지만 파파라치 선수 약간 반속도 느렸거든요. 자, 이제 수정의인 잡으러 가죠. 포털도 없는 수정의인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자, 얼려놓고 스톱까지 맞고 사망. 솔로 선수가 여기서 룬 빼앗기는 거, 신속한 룬 빼앗기는 거 보고 바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뺐어야 되는데, 여기 언덕 아래서 위치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잡히는 그림 나오면서 뭐 여기서 뭐 정말 가뭄의 단비 먹는 불꽃령 막차 3개 정도 보하지만 그래도 코어주에서 수입 6위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르사가 수입 1위, 그리고 그림자마귀가 수입 2위인 가운데 이거는 진짜 람제스 선수, 자, 어떻게 보면 한때 이 러시아 CIS 지역을 캐리할 수 있을 만한 신동 구세주라는 말이 있었지만 되게 뜸했었거든요. 하지만 람제스 선수 방금 보시다시피 거의 1대1이었던 전능기사와의 1대1이었던 레인에서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거의 뭐 1000골드 뭐 700골드 가까운 수입 차이를 벌린 거 보면, 물론 우르사 대 전능기사라는 것도 있었지만 전능기사 또한 우르사 상대하기 그렇게 나쁜 상성은 아니거든요. 그냥 1대1에서 지지 않는다만으로도 이 세이프레인 캐리 로스 보여줄만한 거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블라디미르의 곡물. 물론 이게 이전에만 거의 뭐 1년 전만 해도 우르사에게 기본템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안 가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다만 여기서 블라디미르 곡물 선택은 그냥 이 팀과 함께 싸워주면서 오인도타를 이끌겠다라는 거죠. 인줄라이 선수 풀링하는 거 막아주고요. 자, 그 와중에 수정의인 뭐 정글 좀 물에서 돌면서 체력 많이 빠지고 있는데 리키의 위치가 보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리키 여기서 디와딩 잘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미드 감시와드는 크립들이, 자, 감시와드 하나로 지금 관찰와드 감시와드 하나씩 없앴고, 자, 인줄라이 선수 노려질 것 같으니까 파파라치 선수가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VP 입장에서 그냥 안 싸우면 되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릴 선수 그냥 전멸하고 올리면 되고, 잠시 IG 바이탈리티 쪽에서 경기 일시정지하면서 마우스 문제를 시사하고 있죠. 자, 어드벤저는 6레벨. 지금 파파라치 선수가 이 VP가 먼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전능기사가 먼저 물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니까 전능기사가 여기서 유일하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 전능기사가 물리는 거를 기다렸다가 내가 역으로 들어가서 한번 싸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VP 입장에서 지금 먼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VP는 그냥 마파밍만 해도 이득을 보는 그림이라서 오히려 바이탈리티가 자신들이 무리하는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싸우러 올 거를 알고 있는데, 싸우러 오는 선택지 자체가 지금 IG가 안 됩니다. 불꽃령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스벤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전멸화가 없는 뚜벅이, 거기다가 스벤도 지금 똑같은 버닝 선수의 광기 가면 산호야체 빌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화가 매우 늦게 나옵니다. 거기다 흑마법사는 6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IG 쪽에서 싸움을 걸고 싶어도 못 거는 상황인 걸 알아서 VP 그냥 파밍만 하면 된다, 이대로만 가도 이기는 거 알거든요. 결국 칼을 먼저 뽑아 들어야 되는 건 IG인데 그 칼 지금 뭐 갈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칼 지금 재련하고 있습니다. 칼을 먼저 뽑아와야 되는 거죠. 뭐 어디서 시칼이라도 사와야 되는데 사올 시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에 RG 바이탈리티와 미드 불꽃령 수입은 2500골드 간신을 찍고 있고 리키한테 위협당하고 있는 수입입니다. 자, 수정의 여인 일단 정글 돌면서 자기 자신의 파밍도 챙겨주고 있고, 슬라다는 이제 거의 정글 돌고 있죠. 우르사는 이번 정글 스택 정리한 다음에 아마 레인 먹고 블라디미르 곡물 나오면은 그대로 그냥 정글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의 여인이 지금 연막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블라디미르의 곡물 타이밍 한번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어둠연자 지금 진공 1레벨 찍긴 했습니다만 어둠연자 슬라다가 있어야지 초반 연막 갱킹 좀 유의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솔로 선수 자기 자신의 6레벨을 먼저 갈 것 같긴 한데, 자, IG 경기 재개합니다. 자, 파파라치 선수 위쪽에서 역갱킹 대기하다가 또 계속 지금 마음이 좀 번잡합니다.
어쨌든 간 이 정글들도 없긴 그냥 연막 쓰네요. 연막 써가지고 자신들이 먼저 칼을 꺼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 쪽에서 탐색해 주면서 자, 이쯤에 파밍하고 있나? 근데 지금 버닝 선수 IG와는 다르게 IG 바이탈리티는 고대크립 스택도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자, 위쪽에서 릴 선수 가장 만만한 게 릴 선수긴 하죠. 하지만 파파라치 선수 위쪽에서 보여주고 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스톰 못쓰게 연막 걸어주고 자 릴 선수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파파라치 선수. 하지만 이거는 대기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포트 하나 잡고 205골드 먹기에는 대기한 시간이 너무 길었죠. 물론 이제 먹을 정글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곤 하지만 릴 선수 하나 잡아낸 거 치고는 오히려 VP는 여기서 파파라치 선수의 소재와 연막 갱킹 영웅 셋이 위쪽에서 자신들 4번 서포스 바다를 잡기 위해 대기한 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정의 여행 가서 만화 회복하고 재단 찍고 만화 회복하고 연막 들어갈 건데 자 위쪽 포탈 타면서 자 람제스 선수 한번 커버해 줍니다. 다만 이거는 안 타는 것도 괜찮았죠. 우리사가 이 격분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스바다가 물론 이제 수정에 빠지는 타이밍이라서 그냥 무난하게 이탈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아쉬운 그림이었고 리키 현재가로 있나요? 연막 잘 써주고요. 스턴 직전 타이밍에 연막 써주는 그림 좋았고 자 솔로 선수 현실가루를 슬라드한테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슬라다 일단 여기서 막 치칩니다. 자 그 와중에 노원 선수가 스벤 아니 스벤이 여기서 잡히나요? 아 시도카 쓰고 들어와서 킬을 내는 그림 그냥 뭐 평타 몇 대 치고 아, 이게 더군다나 지금 스벤이 광기 가면 쓰고 파밍하는 거를 광기 가면은 레인전 파밍을 위해 쓰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그린저하게 들어와서 신속화로 몇 대 툭툭 치니까 이 암흑군주의 미용으로 방어력 3 감소에다가 이 광기 가면으로 방어력 감소 5 거기다가 지금 방어력 아무리 전제감성이 쓰여져 있다고 해도 그림자 화기가 결국 마지막에 뉴킥으로 마무리하는 그림 나오는 거죠. 자 수입 5700 찍고 있는 그림자 화기. 자 우리사 로샨 들어갔고 아이기스 가져가고 지금 VP 입장에선 너무 무난합니다. 거기 편하죠. 죽은 데스 두 개가 둘 다 서포신 VP랑 다르게 지금 이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는 데스를 기록한 게 이제 스벤과 리키. 스벤이 지금 타이밍에 스벤이 죽은 게 너무 아프죠. 자 람제 선수는 계속해서 정글 돌아주고 있고 자 슬라단 되게 조심스럽게 이쪽 막아주고 있는데 자 스턴 쓰고 슬라단 빠질 수 있나요? 데미지 너무 세죠? 아 릴 선수 약간은 파밍 욕심 부리다가 뭐 마법 지팡이 가져갑니다. 자 그 과정 아래쪽 1차 밀어내고 IG도 사실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서 파밍하는 게 1차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코어 둘로 자 미드 1차 반피 남은 거 마무리 지으면서 어둠연자 빠집니다. 앞에서 길막 당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받는 거 보고 아 여기 리키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자 마법 확대가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턴 넣어주면서 자 약화의 오호라 못 넣게 해주고 있고 도그파이트 선수는 무슨 이혼막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그림. 그 와중에 미드 1차 밀어내는 노원 선수. 자 포탑 두 개 먹은 VP 그러면서 자신들의 포탑은 다 지켰습니다. 아래쪽 포탑은 완전 순정이고 미드는 25데미지 탑이 그나마 300데미지 350데미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아 포탑 관리 너무 잘 되고 있고 알기스도 먹었고 자 우르사는 전멸다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우르사 이제는 진짜 위쪽 포탑까지 압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이 재단 쪽 포탑을 볼 수 있는 관찰 와드 찍어놨고요. 흑마법사가 7레벨이긴 한데 자 위쪽에 와드 없는 거 확인하고 솔로 선수 그리고 수정의 요리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빌드가 이 동상 만렙을 찍어주는 게 뭐 가장 최근의 빌드이긴 한데 그 동상 빌드가 아니라 아예 2레벨 이거 우르사 알길 수 있으니까 한번 버티는 거죠. 자 연막 뽑아냈고 자 이거 들어갑니다. 수정의 여기서 수정의 요리 한번 넣어주고 어둠연자 모아주는데 자 흠합사 궁극기 잘 들어갔고 뒤쪽에서 흠합사 궁극기와 더불어서 그림자막이 궁극기 쏟아지고 VP 아무도 안 죽고 아예 그냥 흑마법사 골렘 맞서 싸웁니다. 어둠연자가 타이밍이 늦게나마 진공과 복제벽 콤보 들어왔고 그림자마귀가 뒤쪽에서 진홍구까지 써주면서 적군의 이탈을 다 막아주는 그림. 물론 그림자마귀 풀 데미지 쓰기에는 늦었지만 상대방이 재단 쪽으로 아예 못 오게 만드는 그림이었고요.
애초에 이 재단과 재단을 끼고 싸우는 게 이득인 1차와 재단 사이 한타인데 IG가 오히려 우르사의 알기스의 시선 끌리고 나머지 VP의 영웅들이 재단에 다가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자 괴멸적인 한타 만들어졌고 불꽃령 그나마 불화의 두건은 뽑아냈지만 이 불화의 두건 디버프든 리케의 연막에는 전부 다 초반에 알기스 뽑아냈는데 너무 많이 쓰였고요. 자 어둠연자가 메카니즘으로 흥합사 궁극기 데미지도 많이 상쇄해준 게 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한타 VP의 압승으로 네, 끝나면서 초반 알기스 자 물론 이 1차야 뭐 다 밀리는 거 각오했겠지만 이렇게 한타까지 괴멸적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시도해봐야 되는 방금 한타가 약간 도박성이었거든. 이미 게임은 많이 기울어진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방금 같은 한타로 뭔가 노려보자 라는 시도였겠지만 그것도 먹히지 않았고 전멸하건 나와있는 상황 수입은 5000골드 넘게 되어있고 자 경로 풀리자마자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일단 경로 아 이거 결속 속박 도중에 이제 불타는 주먹으로 시간 벌고 이제 불꽃 잔영 이 불꽃 잔영 터뜨리기라는 스킬 자체가 이 속박 도중에 쓰지 못 쓰여지지 못하고요. 자 리키 여기서 모사만 드러내면은 현실가루 있나요? 자 그냥 대놓고 들어오죠. 갑자기 박아놓고 아 이거는 궁수인 것까지 봤어요. 갑자기 박아놓고 녹발 선수 시간은 잘 벌지만 죽습니다. 시간 정말 잘 벌었는데 그냥 죽었고요. 자 리 선수 파밍 시도하다가 물론 많이 잡히면서 데스가 누적되긴 했습니다만 그냥 그 푸시하고 포탑 골드만으로도 전멸하고 나오고 있고 15분에 그냥 언덕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울 준비가 스벤은 안나 스벤은 지금 산호화처럼 완성도 안됐고 전멸하고 뭐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꽃령이 싸우지만 하는데 불꽃령 위에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흑마법사 궁극기 돌아왔고 전능기사는 뭐 지금 그러니까 전능기사는 영웅 자체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아바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셀프 탱킹이라도 가능한데 전능기사 수호천사는 이제 시간 왜곡이랑은 아예 그 방향성이 틀리죠. 흑마법사 궁이 그나마 돌아왔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자 뒤쪽에서 웨이브 대에 공격적으로 끊으면서 파파라치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 해주고 있지만 역으로 그냥 그래 우리도 그냥 웨이브 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우르사 분살검 준비하고 있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IG 일단 흑마법사 또 이게 되게 중국팀들 많이 보여주는 2221 빌드 가는 흑마법사 모든 스킬이 어쨌든 간 골고루 이 대략한 2레벨부터 효과가 되게 세진다. 그러니까 이 스킬들이 전부 다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이 스킬들도 초반에 효율성을 따지자면은 막 1레벨만 찍어도 강한 스킬 2레벨 정도 찍어야 세진 스킬 만레벨 찍어야 세진 스킬들이 있는데 흑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의 주문 같은 경우는 뭐 2레벨 정도만 찍어도 애초에 원래 이 죽음의 결속에 밀리기도 하고 죽음의 결속도 어쨌든 간 뭐 한 2레벨 3레벨 정도만 찍으면 세고요. 그 어둠의 봉기라는 스킬 자체가 결국에는 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좀 효율을 많이 보는 흑마법사의 모든 스킬들이 기본적으로 다 후반 가면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굳이 준다면 어둠의 봉기도 어쨌든 정신 집중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5초 만에 이 84% 둔화되는 거라 그보다 더 짧은 6.5초 만에 되는 거랑 되게 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레벨당 상승하는 효과 자체가 가장 높은 어둠의 봉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스뱀 모습 보이자마자 자, 플로우 들어갔고 자, 여기로 모아주고 스턴! 사카타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미드 역으로 노려보는 파파라치 선수지만 그림자 마귀가 너무 강력하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리키가 위쪽으로 밀어주면서 리키도 아예 분산검이라는 야차를 가면서 캐리 빌드를 노리고 있긴 한데 지금이야말로 리키가 캐리 빌드가 아니라 분산검을 가져야 되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간 지금은
최대한 좀 효과를 즉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분산의 검이거든요. 아차는 그냥 스탯템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쿠로카이 선수라든지 리키, 4번 리키가 뭔가 캐리를 노리는 그림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도그파이트 선수 현실가루 걸렸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 알아요. 아, 릴 선수 일단 포탈 한번 써, 스톤 한번 써 보는데 이제 스톤 못 끊죠. 치매 강타 찍은 것도 아니라서 10%의 행복을 노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릴 선수 약간 전멸하감 있었는데 아쉬운 그림. 자, 그리고 포탈 가까이 타가지고 바로 연막 쓰고 들어오는 IG. 자, 바로 아래 VP 대기하고 있고요. 수정 여인은 자 유령의 호흡을 준비하면서 그냥 안 죽을 준비하고 있죠. 리키 평타 그리고 이 스벤 평타만 버티면은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마법 데미지가 꽤나 무서운 조합이긴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르사 일단 분산의 검까지 뽑아냈습니다. 자, 어둠연자도 소자의 경과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고 너무 무난히 크고 있는 가운데 아이즈가 그나마 리키의 스피드 푸시로 이 위쪽 1차례 밀어내긴 밀어냈습니다. 사카타 선수는 그래도 스벤인 만큼 파밍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속도가 나쁘지 않은 스벤이 파밍 속도가 진짜 빠른 스벤이 우르사보다 파밍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고요. 자, 스턴 넣어주고 자 서로 속박인데 자 수정여인은 녹아버립니다. 이건 뭐 수정여인의 슬픈 인생. 근데 이거! 아, 침묵 잘 걸었어요. 메카니즘 한번 써주고 모으고 자 궁극기 콤보 다 들어갑니다. 서포트들과 오프레인을 잡아냈고 그리고 사카타 선수 지금 딜링 너무 잘 넣어주고 있고요. 다만 치료한 스파이가 없는 스벤. 자, 여기서 노원 선수까지 끌어냅니다. 이거죠. 슈퍼 선수의 슬로우가 모두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아이즈가 제대로 이번 스벤에 딜링 넣어주면서 사나와 차와 광기 걸 스벤이 정말 제대로 이득 한번 봅니다. 스벤이 좀 진입 타이밍 늦게 가주면서 이 그림자막에 7월 18일까지 전부 다 뽑아내는 그림 나왔고요. 다만 로샨이 안 떠있었기 때문에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한타 정말 잘했지만 로샨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불운. 이거는 그리고 방금 연막으로 리키의 연막으로 슬라다 스턴을 못쓰고 죽은게 너무 컸죠. 슬라다가 여기서 한번 이 어둠연자와 함께 스턴 콤보를 넣어주는게 좋았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자, 그래도 IG의 흑마법사 궁이 빠진 이 혼돈의 재물이 없는 동안 뜬 로샨을 막을만한 수단이 없을거고요. 우리사 지금 살아나자마자 바로 포탈 타고 로샨으로 달리면 되긴 합니다. 아, 근데 우르사 아래로 달리네요. 이거는 일단 킬을 먹으면서 자 VP 약간 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동남아스러운 VP이긴 한데 이거 들어가서 선 없음 궁 쓰려고 모션 취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냥 죽었죠. 달콤하고 환영 신일전을 받아주지. 자, 이거 로샨 뜬 거 이제 확인했을 거고요, 소노 선수. 자, 디와딩 해주고 있는데, 내방 쳐야 되죠. 한 대 더. 자, 그리고 이제 로샨 들어갑니다. 자, 이거 스벤 이제 전멸하감 있거든요. 자, 전멸하감 있는 타이밍에, 자, 제대로 반발력 받고, 아, 그래도 람즈 선수가 알기스 먹긴 먹었어요. 자, 스턴 넣고 싸워주는데 7원 18 키고 사카타 선수가 그냥 맡으라면 되거든요! 스턴 콤보! 바로 이런 스턴 콤보가 연막에 막히지 않으면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포탈로 빠져나가는 성공하는 흑마법사. 하지만 궁극기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고요. 스벤의 반발력이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에 분산 맞고 연막이 이것도 리키가 너무 멀어가지고 연막을 같이 못 써준 게 컸습니다. 바로 저런 콤보가 아까는 연막과 흑마법사 둘이 끊겼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자 이거 흑마법사 왠지 여기서 이제 정신 집중하고 있다가는 그대로 정신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전멸하감의 위협 빠져나가고요. 자, 이거는 바로 아래쪽 갈 수 있죠.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자, 이거 그냥 원거리까지만 밀고 빠집니다.
자, 여기서 더 밀려면은 아래쪽 3차까지 한번 시도해볼 수 있긴 했었는데 3차 포탄 맞고 있는 게 아프기도 하거니와 반피어튼 우르사 그리고 10초 정도의 시간 그냥 원거리까지만 안전하게 밀고 빠지는 선택. 자, 그림자 확인. 나비곰 이제 나왔고 뭐 아까 한타 한 번 정도는 내줘도 될 정도의 이득이었고요. 람드 선수. 자, 그 슬라다도 전멸한 거에 이어서 자, 태양의 문장 나옵니다. 스벤의 이 높은 방어력, 스벤이랑 영웅 자체가 힘 영웅에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되게 높게 유지된다라는 장점을 가진 영웅인데 이 전제 감성을 분사의 검을 풀고 태양의 문장으로 빛나감에다가 방어력 감소, 거기다가 암흑군주의 위용까지 이거 끔찍한 방어력 감소가 스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낱 힘 영웅 뚜벅일 뿐입니다. 그나마 인줄라이 선수가 수호자 경과 미다세 손으로 한타 중심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타의 콤보 자체가 질적으로 틀립니다. 솔로 선수 물리고 물리고 또 물리고 이건 뭐 수정의 여인의 인생. 근데 그림자왕이 쫓아오다가 빠지네요. 뭐 수정의 여인이야 뭐 이 정도야 뭐 딱히 생소하진 않고요. 자, 미드에 다들 모습 보여주면은 자 위쪽 2차 밀러 갈 수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리키가 되게 차분하게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먹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여기서 100골드만 더 먹으면 아예 태양의 문장 자체가 완성이 되는 관계로 자 몰아줍니다. 골드 수정의인이 위쪽으로 합류해주고 아이즈 바이탈리티는 한타를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오브젝티브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만큼 불리한 상황을 어쨌든 파밍으로 적들이 들어오는 걸 좀 갑갑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 바깥에서 연막 사용한 다음에 2차 밀러 갑니다. 이거 막으러 올 거를 알기는 알기 때문에 자 리키는 뒤쪽에서 웨이브 끄는 준비를 하긴 하는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미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누군가 한명 잡아보겠다라는 VP. 하지만 IG 되게 신중하게 운영해줍니다. 2차 내주돼 다른 지역에서 최대한 파밍 이득 보겠다라는 거고 리키도 이거 섣불리 모습 안 드러내고요. 자 연막으로 일단은 커버를 해줬습니다만 아무도 2차 포탑을 막으러 오는 그림이 안 나오는 관계로 연막 바로 풀어버리고 정글 정리하고 재단 밀어버립니다. 자 그 와중에 경갑 이후 아이템은 염동 루시팡이 준비하는 어둠연자 망토도 일단은 배낭 안에 들고 있고요. 효과를 받진 못하죠. 우르사 칠왕의 지팡이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리키 수정의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데 수정의 여인은 여기서 자 희미한 망토 완성시킵니다. 일단 VP도 적당히 운영해주면서 다음한테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일단 재단부터 밀고 있죠. 아이기스가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1분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아이기스로 뭐 이득 보겠다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그파이트 선수 일단은 짐꾼이 돌아온 루트를 기다리고 있지만 짐꾼 좀 아래쪽으로 가면서 중앙 쪽으로? 오히려 리키한테 찾아가듯이 이어지는데 리키가 좀 더 아래쪽에서 위치 잡고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잡지 못하고요. 아 조금 아쉬운 도그파이트 선수. 자 위쪽에 사카트 선수 레인 밀어주고 있는 가운데 불꽃녀 미드에서 모습 잠깐 보여주고 미드 쪽에 크림 밀어주고 아래쪽에는 또 노원 선수가 밀고 있기 때문에 미드 쪽에 크림 밀어주고 상대방한테 이지선다 미드 막을래 아니면 아래 막을래 강요합니다. 그 와중에 위쪽 2차까지 도달은 했지만 아직 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냥 대놓고 때리면 다이어 짐꾼 드디어 잡아내는 상황. 자 짐꾼 안에 힘의 막투 들어있었죠. 근데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여기서 짐꾼이 잡히던 뭐가 되든 자 한타 한번 더 던져도 VP 입장에선 불리하지 않고요. 자 알겠어 소모된 소리 들립니다. 자 거기서 물려있는 그림자 막이 어떤 7화 스파이로 비껴내고 하지만 7화 스파이가 그냥 이상적이지 않은 그림으로 빠졌기 때문에 노원 선수 그냥 이탈하고요. 카디는 준비하면서 스벤의 진짜 뚜벅이로 만들 생각인데 자 7화 18이고 빠지는 거 받고 연막 쓰고 오는데 자 나머지 정말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VP 자 쫓아오는 거 전멸한 검 있고요. 자 우르사는 전멸한 검 안 씁니다만 그냥 격분으로 디버프 풀고 빠지고요. 우르사 다음 준비한 아이템은 해골 파쇄기. 해골 파쇄기 이후에는 아가님까지 뭐 나올 법도 하긴 한데 자 어둠연자까지 한번 슬쩍 봐줬다가 염동지팡이 완성시킨 어둠연자 뒤로 이탈합니다. 전멸화검 뽑아내는 전능기사. 하지만 전능기사 전멸화검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 임팩트가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글쎄요.
자, 그리고 스카디의 눈까지 완성시키는 노원 선수. 지금 그냥 그림자 마귀가 너무 끔찍하게 잘 커버려가지고 뭐 생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회복도 미라기. 자, 어둠연자 내 것이다. 630골드 뭐 그냥 무난하게 통찰의 파이프 올려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선은 여기서 다시 한번 미드 밀어주고 아래쪽 3차례 밀긴 밀었거든요. 그냥 한타 한번 노리고 있는 VP인데 IG 또한 지금 특히나 불리한 상황이라 그런지 한타에 집중력 아까 어마어마하게 발휘되는 거를 한번 봤기 때문에 VP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슈퍼 선수 뭐 템 나온 거 없고요. 미다세 소원도 뭐 생각도 못하고 있고. 자, 스베는 그나마 다이더브스 뽑아낼 준비하면서 한 방을 노린다. 인생 한 방을 노려 갑니다. 자, 뭐 여기서 긴장하게 뭐 뒤쪽에서 세이브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동파이트 선수 일단 궁 한번 쓰는데 빠져나갔고요. 자, 계속해서 그림자마귀 묶어주려고 하는데 그림자마귀가 이렇게 병영을 때리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실화 18 그냥 키고 굵기 쓰려다가 말려다가 쓰려다 말려다가 합니다. 자, 이제 고스 7화 18 끝났는데 자, 이거는 스타 들어오나요? 자, 궁극기 진홍고. 자, 일단 혼돈의 제물로 역으로 카운트 쳐주고 있는데 자, 파셔 선수 염도의 치마로 빠져나오고 서로 데미지 많이 교환된 상황. 앞에서 솔로 선수 그냥 녹아버리지만 역으로 스멜이 교환되고 불꽃령 일단 잔영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연막으로 버티고 하지만 남재 선수가 한방 진짜 한방에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사체 때리는 람즈 선수 골드바 해라 이거죠. 골드바 하는 바이탈리티. 자, 그럼 이제 적당히 빠져주는 VP가 될 텐데 아, 스톰 피해내는 파파라 선수. 하지만 스톰 피한다고 해도 맞아 죽어요. 사카타 선수 어쩔 수 없이 골드바 인줄라이 선수 정화를 버텨보지만 너 그냥 잘만 어, 그 슬로우 좋습니다. 상관없어. 자, 84% 슬로우 이동 스톰 100의 고정 최 어, 이거는 뒤에는 흑마법사 때문에 다들 뚜벅이가 됩니다. 자, 그래도 우선 살렸고요. 자, 적당히 서포트만 내주고 빠지는 VP. 자, 골드볼 쓰긴 했지만 그래도 킬을 좀 먹긴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794골드 무려 마이너스 794골드 이득을 보는 IG. 이것이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리는 없고요. 자, 일단 아래쪽 배영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위쪽 병에서 마지막 배수진을 쳐야 되는 IG. 아, 달달로스 어찌나 골드바를 쓴 김에 그냥 막 뽑아내야 되고요. 죽음을 인도하리라. 흑마법사 일단 미다스 선수 뽑아낼 만한 한타였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죽음의 아 어둠의 봉기 이득을 톡톡히 보긴 봤지만 VP의 짧아지는 7왕 지팡이의 약점을 노리기에는 자신들의 병영이 하나하나 깎여 나가는 게 더 아픕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레인 그냥 압박 들어갑니다. 노원 선수는 여기서 사탄의 선악기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선악기에다가 쓰다다 일단 염도령 지팡이 올리고 있고요. 지금 염도령 지팡이 가는 이유는 물론 스벤 상대로도 있지만 스벤 오 여기서 한번 잘 들어왔어요. 자, 솔로 선수 먼저 무는데 사카트 선수 궁은 켰는데 스턴 넣어주지만 스카디에는 슬로우 들어갑니다. 와, 이거 흑마법사 궁극기 15초 남았는데 아 이거 다시 한번 모아놓고 스턴 해줄 수 있는 게 어둠의 봉기밖에 없다. 스턴 걸려서 사망하는 파파라치 선수 슈퍼 선수도 뒤쪽에서 끊기고 이게 마지막 남은 한타의 마지막 남은 한타씨도 패배하고 GG 선언합니다. 여기서 뒤쪽 어쨌든 언덕 방어로 가면은 이거를 못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VP 입장에서는 아니 IG 입장에서는 VP의 딜을 그냥 한번 밟아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였지만 문제는 연막 쓸 거였으면은 차라리 흑마법사 궁극기 기다리고 가던가 흑마법사 궁극기가 없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VP가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한타를 리셋시킬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타를 이긴다고 해도 이 경기 자체를 리셋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IG 바이탈리티. 자, 결국 GG 선언하고 나갔는데 자 일단 이렇게 12-22 스코어
뭐 합치면 3인이네요. 자, 1 더하기 2는 3입니다. 3-2 스코어긴 했는데 자,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는 IG가 자신들의 템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VP 압도적인 승리 이후 이 경기에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